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지키는 수호신이 누구냐?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3프로를 지키는 수호신은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항상 우리 부사장님 덕분에 소소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때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왜 이러시죠? 아니 뭐 저 가습기가 있길래 혹시 부사장님이 또 아 또 이런 거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건조하다 네. 했더니 또 이렇게 가습기 아, 그다음에 좋네요. 너무 좀 덥다 했더니 또 뭘 안 틀어줍니까? 그래서 뭐 그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희가 또 정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스타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뭐 안 숨겨요. 아, 그거 좋은 거죠, 뭐. 말하는데 그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되게 뭐 이렇게 기업도 막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굳이 막 이렇게 불편한 얘기 해갖고 욕 먹고 그런 얘기 왜 하냐 아침부터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이제 제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와 이제 내일은 안 나옵니다. 내일은 전노영 부장이 나오는데 제가 전노영 부장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그 미국의 현지에 있는 기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거. 네. 전달하면서 최종 판단을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전달꾼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최종 판단을 직접 하시는 거. 사실 그걸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아마 그 내일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 얘기 있는데 좀 이따가 아실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있는데요. 루시드의 장기적인 매수 시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기술주가 고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PL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원문을 그냥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매일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그런 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지에 있는 기사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지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 갈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우리 교수님도 알겠지만 원래 연말에 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못 갔죠. 네. 뭐 연말이 뭡니까? 지금 올해 연말 갑니까? 올 초에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올해 갈까요? 연말에 가면? 뭐 이제 뭐 저희들이 워낙 많이 틀려서 학자들은 창피합니다. 어쨌거나 2%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테슬라인 신장이라는 게 있죠. 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어떤 테슬라의 어떤 그 하나의 형태를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또 저한테 엄청 많이 욕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 테슬라 좋은 기업인데 왜 자꾸 뭐라 하냐. 근데 제가 분명히 선을 긋지만 테슬라 기업과 일론 머스크 형태는 다른 겁니다. 예.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어떤 지역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무슬림 분들이 사시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만 명 정도가 종교 탄압을 받으면서 약간의 그 농장 같은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억압받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보시면 왜 나이키가 거기서 나오는 모카를 구입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테슬라는 거기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그 뭐죠 뭐라고 그러죠? 그 모델 대리점 만든 거예요. 이번에 개업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기업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하필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인권 탄압의 지역인데 왜 거기서 이런 점포를 열은 거냐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판매한 업체가 열면 좋죠. 좋은 건데 굳이 거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하는 게 있는 건데요. 이면 어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뭔가 내가 그 가장 예민한 지역에 가게 되면은 다른 기업 빠져나오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뭔가 테슬라를 위해서 좀 이뻐할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어제부터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죠. 지금 베를린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갑자기 화가 나갖고 야 그럴 바에 다 집어쳐 모든 보조금 폐지하자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석유나 가스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
우리 혹시 버스 같은 것도 보조 받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폐지시켜버리면 물론 테슬라는 안정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른 조그마한 기업들은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얘기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신장 위구르 지역이 어떤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혁신의 대명사 아이콘을 알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뭔가 조금 더 생각하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이게 상당히 미 현지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서 발언한 걸 보면 중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걸 난 의심하지 않는다 막 하면서 아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친중적인 발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침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방송이 테슬라 12월 달에 했던 방송인데요. 그 야후 파이낸스가 가장 최악의 기업으로 1등이 메타 플랫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메타 플랫폼도 요즘 다 나중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여성 어린 소녀분들이 거기 나왔던 인스타에 이렇게 막 마르신 분들 보면서 자기의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나와준 것을 그 마크 주커버거 외에 많은 분들 알면서 그걸 그냥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려가 손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가장 안 좋은 기업 뽑혔는데 그때 또 뽑힌 기업이 테슬라, 그 다음에 니콜라 같은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 테슬라 제가 이따 얘기했더니 막 저한테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후 파이낸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권 포털 사이트의 가장 큰 사이트 아닙니까? 네. 거기서 했다는 거는 주가 상관없어. 주가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이거 뭐 주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아, 이런 기사가 있구나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그 이후까지 제가 오늘까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얘기 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약간의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신장에 대한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레이트가 점프하는데 주가도 오른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교과서에는 그런데 실제는 아니죠. 교과서. 우리 교수님이 가르칠 때는 잘 가르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기 좋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건 토요타가 GM을 압도했다. 이게 그 이번에 나온 게 처음으로 미 현지에서 1930년 이후에 거의 90년 만에 최고로 차를 덮한 거예요. 토요타가요? 토요타가. 오. 이긴 거죠. GM을. 그 사실 거의 전통적인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 토종 기업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요. 상당히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뭐 가볍게 지나가는 기사지만 어차피 이들 기업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 판매 대수가 GM 압도한 게 토요타였다. 그런 기사가 나와준 게 오늘의 네 가지 이슈였는데요. 요게 오늘의 기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걸 키워드를 저 혼자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공개해 드릴게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그 미국 주식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이 아닙니다. 네. 한국이 아닌데 제가 뭐 방송을 보게 되면 그냥 본인이 기사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막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 거래하려면 미국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키워드 아시면 좋은데요. 참고적으로 지금 미국의 시총이 얼마인지 혹시 전체요? 예, 네, 전체 시총. 야, 전체 교수님. 시총 요즘 많이 올라서 감이 없네. 7경원이죠. 7경원. 7경원. 아. 근데 한국의 지금 현재 그 해외 시계에 대한 전체 보유 잔고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희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 매수한 금액이 100조 원인데. 100조 원. 100조 원. 그런데 국장이 65조 원이고 미국장이 26조 원 되더라고요. 전체 보유 잔고요? 아니, 매수한 매수한 금액이 예, 예, 예. 예. 보유 잔고는 100조 원이 맞거든요. 네. 그럼 7경원에 100조 원이면 이건 세 발의 비행이라고 0.12 예, 네.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되는 거.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10위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정도 비하면 굉장히 갖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회의식을. 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큰 시장에 들어가는데 비록 적지만 네. 우리가 이 현지에 있는 기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제의 흐름을 제가 딱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한쪽,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냐. 포드가 11.67%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GM이 7.47%, 도요타가 6.93%, 뱅크 아메리카가 3.92%, JP모건 체이스가 3.79%, 엑슨모빌이 3.77% 올라갔는데,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좋아하는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아, 이게 뭐야. 이거 다 약간의 오래된 기업들. 그렇죠. 올드한 기업들. 우리나라 상위 매수 종목은 아니죠. 네. 이게 미 현지에 어제자에 많이 올라간 상위 6개 기업이었습니다. 오른쪽은 많이 빠진 건데 네. 핀티오뚜오. 이건 이제 그 중국의 저기 전자상거래 업체죠. 그다음에 쇼피파이. 아시겠습니다. 그다음 핀터레스트, 그다음 빌리빌리. 빌리빌리 게임 회사죠. 네. 클럽플레이어. 그다음에 레오메이드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또한 전부 다 우리가 최근에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들, 퍼가 높은 기업들, 비싼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뽑혀있죠. 네. 그러니까 확연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만약에 제가 그 월요일 아마 교수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와 금융을 제발 좀 매수하셔라. 맞아요. 제발이라고 썼어요. 제발. 네. 제가 그 돈 쓰면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네. 지금 이런 핀티오띠오라 초피판을 매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하지 말고 나머지 돈이 생기면 부족한 거를 지금 에너지하고 금융으로 가져가거나 GM 포드 같은 과거의 전통기업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기업들이 아직 퍼가도 났습니다. 네. 접어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빅테크를 가져가야 될 만한 상황이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워낙 탑랭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걸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와서 만약에 뭐 그 엔비디아 같은 거 네. 사장님 말씀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엔비디아 잘 언급 안 했습니다. 예. 이 편도 언급 잘 안 했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해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쨌거나 저퍼주 싼 기업들 또 한 가지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 에너지 기업들이 당분간 좀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보니까 네. 저는 진짜 그 우린 다 증거가 있잖아요. 부사장님이 다 얘기한 건데 이제 실적이라는 걸 굉장히 신경 쓰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뭐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선뜻 손이 안 간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알아도 손이 안 가는. 엑슨몹을 사겠나. 그다음에 뭐 은행주 사겠냐. 그다음에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뭐 국내 같은 네. 경우에 워낙 은행주가 너무 재미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네. 그 오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니까 저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엔비디아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대비 약 15%가 빠져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이런 기업들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매출 역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고퍼주죠. 비쌉니다. 맞아요. 네, 비싼 주식. 이런 것들은 약 15에서 20%가 빠져 있죠. 고점 대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줍니다. 그다음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 네. 물론 성장을 크게 하고 있지만 돈을 번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맞아요. 적자가 네. 계속 유지되다가 얼마 안 됐거든요. 흑자 반전된 지가. 이런 기업들은 약 31% 빠져 있죠. 아까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빠져 네. 있습니다. 그럼 쇼피파이가 후지냐.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좋은 기업이지만 네. 지금은 어쨌거나 이런 기업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그림. 이거 혹시 아십니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뭐예요? 레모네이드 그 마시는 레모네이드 아니고, 아니고 네.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보험회사예요. 네. 이것도 고점 대비 80%가 밀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적자를 보이는 것들 많이 빠져 있죠. 그러면 성장도 못하고 적자를 보이는 것들 어떨까요? 주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의 구간들이 어쨌거나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교집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S&P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이 올해 그 쭉쭉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포트폴리오 물론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엔비디아 외에 더 사신다 그러면 그때는 에너지하고 금융이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루시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루시드에 대한 부분들. 네. 루시드를 언제 매수하면 또 좋을까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루시드가 올해 그린카의 가장 베스트카로 뽑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전기차의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더하기 페라리다. 페라리. 그치 않은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자동차 업체인데 어제는 제가 테슬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루시드를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기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처칠 캐피탈 스펙이었습니다. 네. 합병을 하면서 첫 번째 거래가 됐습니다. 7월에 네. LCID로 거래가 됐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처음 차가 출시가 됐는데 그 이름이 루시드 에어입니다. 근데 예약 1만 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략 그 금액이 9억 달러 규모라고 얘기했고요. 한 번 충전에 500마일. 이게 굉장하죠. 몇 킬로입니까 교수님? 이게 그거 계산 못하는데도. 제가 하였고 왔죠. 네. 네. 800킬로. 800킬로. 803킬로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보다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가장 잘 가는 거죠. 해서 리비안 차를 능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10월에 첫 번째 인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때 인도하면서 야 예약 1만 건이 아니고 만 3천 건이라고 상해했는데요. 어쨌거나 예약이 된 것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나 인도했는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중동과 유럽에 생산이 가능하고 내후년에는 중국에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작년 12월에 거의 한 그 2조 원 가까운 정도의 전환사채. 예, 사채를 발행했죠. 이게 좀 하나 문제가 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약 2만 생산이 가능하다 했는데 2만 되면요. 대략 20억 달러 나옵니다. 매출이. 네. 왜 한 대 한 10만 달러 하거든요. 그럼 이제 20억 달러 매출을 보인다 그러면 그걸 가정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건 이제 그 이 회사 당 이 회사의 IR 자료를 본 건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2020년도에 매출이 이게 단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달러. 아, 30만 달러. 3억 원, 3억 원. 네. 매출이 3억 원. 그다음에 적자는 5천억 원. 3억 달러. 원이 아니라 30만 달러. 30만 달러. 네, 30억 원이고, 네. 아, 3억 원이고요. 네. 30만 달러. 네. 3억 원. 원을 바꾼다 그러면. 아, 예. 3억 원 매출에 5천억 원 적자. 오.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는요, 한 8억 원 매출에 예. 약 2조 원 적자. 적자. 아. 예, 보인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차를 못 팔고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시고,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그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2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고요. 내년에 45억 달러, 내후년에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까지만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100억 달러 때부터 테슬라가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 기업도 좋아진다 그러면 네. 지금보다 2년 뒤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언제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숫자가 예. 크다 보니까 제가 천을 그어본 건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2년 뒤에, 한 3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 3년 뒤에. 예.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2025년 정도에 적자를 면하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주가 회복이 이때부터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보이는 것처럼. 야, 우리 예전 테슬라 이 초창기를 보는 건가요?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지, 테슬라 하고. 테슬라 초창기쯤 되는 거예요. 배웠다라면.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미국 기업 특성상 네. 돈을 버는 모습이 나오거나 네. 현금이 들어올 때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은 다소 아닌 게 아닌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보시라는 조언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산 거는 당장이 아니고 한 최소한 3년은 보겠다. 3년, 5년은 보겠다 하고 샀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새로 사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천천히 사면 어떨까 시적 보시면서 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3억 원 버는데 5천억 원 적자는요. 그다음에 7억 원 버는데 2조 원 적자는 가장 큰 적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상장 기업 중에서 소위. 시총이 큰 기업 중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의 특성을 나는 모르겠다 관심 없다 하신 분들 어쩔 수 없겠지만 특성을 아신 분들은 지금은 아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좀 긴 안목을 잡으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루시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갖고 그럼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예, 예. 좀 더 길게 잡으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해서 제가 전기차는요. 어제는 테슬라 루시드까 좀 하고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이 리비안인데 리비안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너무 무서운 말이 많아가지고. 그 네. 리비안이 그 트럭은 팔았죠 지금 한 대인가 뭐 한 대 팔았죠. 한 대. 네. 네. 한 대 팔았는데도 참 주가가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한 대 팔았지만은 포드하고 GM은 시총은 능가했죠. 이제 그건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능가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거고. 저희도 뭐 한 대만 팔아 볼까요 전기차? 저희가 팔면 우리가 뭐, 해서 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3%에 돈을 못 버나? 그게 아닙니다. 네. 한 팔고 판 다음에 네. 저희한테 좀 뭐 인센티브 주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네, 좋죠. 좋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차피 그 지금 상황에서 내가 선뜻 에너지 금융에 손이 안 간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ETF가 어떨까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디비던드 앤 바이백 ETF입니다. 네. 배당과 바이백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S&P 500을 가뿐히 이겼습니다. 31대 28로 야.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만약에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퍼가 DIVB는 19배, 스파는 26배거든요. 또 쌉니다. 네. 하다 보니까 많이 매수가 몰릴 걸로 보이고 있고 관련 기업들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 버커스 SA, 뱅크 아메리카, AT&T, PNG, 알파벳, 메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주거나
발병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니까 아예 여기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ETF를 구매하시면서 올해를 좀 버텨보면 어떨까 마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이게 배당이라는 게 뭐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은데 뭔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이 들어오면서 나의 어떤 심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안정화시키는 요인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오늘 조금 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도비 세일즈포스는 성장 기업의 대표격입니다. 네. 대표 주자인데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UBS가 성장 둔화 우려하면서 오늘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매수 중립을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일즈포스닷컴은 260에서 210달러 내렸고요. 어도비는 635에서 575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2개월 동안요. S&P500이 3.8% 올라가고 있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이 18% 어도비가 13%가 빠지는 반대 흐름을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올해는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섹터의 변화들이 느껴지는 딱 오늘 그 전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그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섹터를 잘 골라야 좀 테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포트를 한번 쫙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손이 안 가는 건 맞아요. 손이 안 가는 건 맞는데 개별 종목은 조금 사기 어려우시면 ETF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ETF는 어차피 부담이 없고 네. 아까 보여드린 DIVB가 얼마 안 합니다. 네. 한 40몇 달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ETF는 가져가시면서 아마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기술주다, 빅테크다, 스펙이다, IPO 종목이라고 그러면 올해 정말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그때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DIVB 정도는 가져가면 어떨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제가 그 보통 강의를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홍보 많이 하는데 제가 했던 강의가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강의 합니다만 지난 11월 27일 했던 강의가 네. 배당 강의였어요. 네. 근데 제가 11월 27일 강의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순위를 보게 되면 S&P 500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배당 관련 종목들인데. 이겼어요? 이겼죠. 이겼으니까. 이겼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을 주거나 네. 접어주거나 네. 이익이 약간 안정되는 기업들 돈 주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빅테크에 대한 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월 15일 날 강의 시청하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 11월 달 강의를 같이 한번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잠깐 교수님이 한 1분만 시간을 끌어주십시오. 네. 네. 사실 저도 전 부장님 저번에 우리 그 부사장님 잠시 부재 중이셨을 때 저도 마주쳐서 그냥 간간이 언제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목요일 날만 배정이 되니까 저랑은 영 못 볼 사이일 뻔 했는데 우리 슈카님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저랑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모처럼 부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사장님의 후배인 분하고 또 모처럼 뵐 것 같습니다. 역시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의도의 금융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조화할 기회가 많아서 전 참 행복합니다. 네. 그게 정해진 일정입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확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나온 기사를 네. 별로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오늘은 그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게 진짜 웬일입니까? 40만 건대 예상했는데 예. 80만 7천 건이 나왔어요. 야. 두 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어쨌거나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일조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선물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어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P 500이 0.10%, 다우가 0.03%, 나스닥이 0.47% 하락하면서 오늘도 역시 나스닥이 좀 더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15일부터 이제 1월 15일 날이 넷플릭스 실적이거든요. 넷플릭스. 그런 기업 실적이 나올 때 뭔가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뻘건 그림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하나는 어도비. 예. 하나는
셀프스닷컴.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투자가 내려가면서 약간 성장 둔화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그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관련 기업들의 투자적인 하향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볼 거 없는데요. 오늘은 또 화이자가 투자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화이자가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백신이 아니고 먹는 알약에 대한 부분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까지 진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주가 또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아마 오늘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뭐 산타랠리라 화끈하게 기대해봤지만 약간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 또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은 뭐 초상집이었어요. 뭐 들으셨겠지만 뭐 대규모 횡령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 오늘 그 오스템. 아, 오스템. 네, 네. 네. 저 그런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온 거 네.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잠깐. 요즘 하나 더 네. 네. 오늘 잠깐 기사만 좀 보겠습니다. 네. 기사 깜빡하고 안 볼 뻔했는데요. 기사가 나왔는데 아, 여러분들 오늘 기사가 좀 약간 의아한 게 많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말이죠. 아, KFC에서 새로운 또 메뉴를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9%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 왜 의아한 거냐면 맥도날드는 이미 치워라 이렇게 이랬거든요. 네. 안 팔겠다. 네. 이거 뭐 누가 먹냐. 네. 왜냐하면 맛이 없으니까 네. 했는데 이번에 KFC 출시한다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인기를 안 끌 걸로 보이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네. 화이자에 대해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뱅크 아메리카가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늘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팍스로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먹는 알약입니다. 네. 이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예. 비싼데 어쨌거나 비싸지만 한국도 구입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래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막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 니콜라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트럭 10대를 구입했대요. 오. USA 트럭이라는 회사에서. 예. 그래서 일단은 뭐 10대 구입한 게 얼마나 좀 돈이 될까 싶겠지만 10대 구입하다 보니까 주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테슬라가 좀 특허 분쟁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그 졌어요. 지는 바람에 이게 최초에 뭐였냐면 그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근데 이게 조금, 법상으로 이기 힘들었는데, 약간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알리바바. 아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넘어가시죠. 찰리 몽거. 네, 두 배 이상 더 주식 샀다는 거. 네, 찰리 몽거의. 예. 몽거 형님 요즘 왜 그러세요? 네,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벌써 됐네요. 아, 참 증시를 배우다 보면 세상을 같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알 수 있어서 그게 주식 투자라는 또 다른 부수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푹 주무시고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